네, 305번의 주제는 칫솔과 한 스푼. 칫솔 한글. 칫솔 and 한 스푼. 요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개념 정리부터 먼저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올해 신고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오픈에시는 공간적인 데이터 구석과 시간적인 데이터 구석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스페셜 인터락킹, 뒤에 있는 것을 타임 인터락킹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오픈에시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연구 보존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수학적으로 오래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이 아닌 데이터는 기록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 상당히 좀 특이한 건데 지금까지 시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세 마리가 있다. 이런 말을 우리 웹에 마음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데 어떤 웹이 있고 그 웹에는 사실이 아닌 그런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웹도 오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공간 웹입니다. 공간 웹. 다른 스페이스 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픈에시와 스페이스 웹 이 두 가지가 쌍으로서 운용될 수 있고 구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모든 활동. 모든 활동은 트랜잭션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죠? 이 트랜잭션으로부터 페이로드를 만들어내고 페이로드로부터 페이로드 해시를 뽑고 이 페이로드 해시가 지푸라기 되는 거죠. 그죠? 이 지푸라기를 이용해서 새끼를 꼬는 것, 새끼를 꼬는 것이 해시 체인입니다. 그죠? 이 새끼줄과 새끼줄을 서로 엮는 것, 이게 멍석이잖아요. 멍석이 바로 스프링입니다. 그죠? 시간적 구석, 공간적 구석이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시간적 구석은 이 지푸라기와 지푸라기를 연결해서 꼬아 나가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앞에 발생한 트랜잭션과 뒤에 발생한 트랜잭션이 서로 엮여 나가는 거죠. 공간적인 구성은 뭐예요? 이런 여러 지푸라기를 횡으로 이걸 우리가 날줄이라고 표현했었죠. 날줄. 날줄이고 그리고 이것은 C줄입니다. 횡으로 그러니까 종으로 엮는 것을 종으로 엮는 것이고 얘는 횡으로 엮는 것. 있는 것이 공간적 구석입니다. 근데 공간적 구석은 중첩적이에요. 시간적 구석은 산발적인 죄송합니다. 시간적 구석은 산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다발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 그래서 수풀 A, 수풀 B 등등등등등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공간적 구속도 막 사실 비슷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authorization process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 뭐냐니까 한 스푼은 이제 글로벌 스푼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로벌 스푼이 큰 스푼이라고 하면 네이션 스푼이죠. 네이션 스푼 위에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공간적 단위가 크면은 공간적 단위 자체가 멍석이에요. 멍석인데 작은 멍석도 있고 큰 멍석도 있죠. 작은 멍석은 읍면동이고 큰 멍석은 스풀 스테이트 스풀 네이션 스풀 그리고 모든 멍석을 합친 하나의 멍석을 합친 하나의 멍석이 한 스풀 이게 글로벌 스풀입니다. 그래서 이 멍석들 간에 혹은 엔티티와 멍석 간에 어떤 서로가 서로를 보증하는 각 서로가 서로를 보증하는 그런 프로세스 authorization process 또는 cycle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or cycle 이게 한 스풀이 큰 스풀을 보증하고 작은 스풀을 보증하고 얘가 지슬을 보증하고 지슬이 한 스풀을 보증하는 거 이거잖아요. 요 과정 이게 우리 OpenSea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지슬과 한 스풀이에요. 이 보증 절차 어떻게 보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볼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뒀는데 그림을 좀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간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땅땅땅땅땅 트랜지션 1, 트랜지션 2 이렇게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거래가 진행되는 겁니다. 색깔이 너무 빨래. 여기에 트랜지션 1, 트랜지션 2 등등으로 해서 쭉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누가 하느냐니까 유닛 스풀. 트랜지션 1, 2 이렇게 던져주는 건 누가 던져줘요? 이건 무수하게 산재해 있는
이런 산재한 엔터티들이죠. 엔터티다. 이 엔터티를 E라고 표현할까요? E, 엔터티. 영어로 우리 한국어로는 지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설. 얘는 수풀. 수풀. 유닛. 그래서 얘가 뭘 보내주나요? 이쪽으로 페이로드 해시를 보내주죠. 페이로드 해시를 보내주면은 이 페이로드 해시가 집이잖아요. 페이로드 해시. 해시를 보내주면 이 페이로드 해시를 집으로 삼아서 수풀은 새끼줄을 쭉 꼬아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 새끼줄을 꼬아 나가는 거는 꼬임이라고 표현할까요? 꼬임. 근데 이 수풀이 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풀 A도 있고 수풀 B도 있고 C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엮여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수풀 A는 한림업을 담당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수풀은 뭐 한경면을 담당하고 또 다른 수풀은 뭘 담당하고 이렇게 여러 수풀들이 단위 수풀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수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다 단위 수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엮어 나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수풀 A와 B, C, D 이런 거 단위 수풀을 횡으로 엮어서 이걸 우리가 꼬임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날줄 이렇게 표현했죠. 날줄. 그죠? 이 날줄들을 행으로 이렇게 엮어요. 엮는 것을 누가 하느냐니까 바로 우리 스테이트 수풀. 그죠? 또 다른 색깔로 좀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나가죠. 얘는 이제 좀 큰 수풀이죠. 큰 수풀. 스테이트 수풀. 스테이트 수풀이 또 이걸 C줄이라고 표현하죠. C줄. 여기다 적을까요?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 코드를 다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시줄이고 영어는 이제 역금이죠. 역금. 그러니까 꼬임과 역금. 요 두 개가 오픈해시예요. 오픈해시 별거 없습니다. 단순해요. 어떤 수풀은 이걸 꼬고 어떤 수풀은 이걸 엮는단 말이에요. 횡으로 종으로 뭐 꼬아 나가고 또 엮어 나가고. 근데 스테이트 수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트 수풀 자체도 다른 수풀에 의해서 이렇게 엮이죠. 이런 식으로 엮입니다. 이렇게 엮는 게 누구예요? 네이션 수풀이죠. 자, 이렇게. 얘는 네이션 수풀. 네이션 수풀. 그죠? 그래서 수풀을 스테이트 수풀이 엮고 스테이트 수풀을 네이션 수풀이 엮고 네이션 수풀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도 또 누가 엮죠. 이렇게 행으로 또 엮습니다. 오렌지 색깔로 할까요? 얘가 글로벌 수풀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설 E, 이 지설 E가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수풀 A에 페이로드 해시로서 아키브 되는 거죠. 그죠? 그 데이터 누가 가지고 있나요? 데이터는 지설 E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지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보증하느냐니까 수풀 A가 보증한단 말이죠. 어떻게? 페이로드 해시를 통해서. 그죠? 수풀 A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은 옳은지 어떤지 누가 보증하느냐는 거죠. 그 보증은 스테이트 수풀이 합니다. 형으로 읽고 당잖아요. 그럼 스테이트 수풀은 누가 보증하나요? 스테이트 수풀은 네이션 수풀이 보증합니다. 그죠? 또 엮고 있잖아요. 그럼 네이션 수풀은 누가 보증하죠? 얘는 글로벌 수풀이 보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거 글로벌 수풀은 누가 보증하느냐? 그죠? 이게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지설 간수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오스라이전 프로세서 한 수풀이 큰 수풀을 보증하고 큰 수풀이 작은 수풀을 보증하고 작은 수풀이 지설을 보증하고 그리고 이 지설이 한 수풀을 보증합니다. 그죠?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그죠? 그게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실시예로서 우리 코리안 패스라고 하는 실시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여기에 무엇인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